오늘은 마이클 윌킨스라는 이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10대 시절에 그는 교회당의 뒤편에 앉아서 젊은 전도사님이 하는 팔복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공격적이고 남성적인 태도를 버리고 온유하고 애통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하노라고 하는 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공격적이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스포츠를 세 개나 하고 있던 마이클은 그의 설교를 비웃었습니다. 아니, 인생을 어떻게 저렇게 애통하며 가난하며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공격적으로 살아도 이길까 말까 하는 판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생각하고 친구들과 코웃음을 치던 마이클은 그런 메시지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후에 그는 공수부대원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그러하듯 자신의 옆에 동료들이 총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며 그도 베트공 적군에게 분노와 적개심, 살의를 가지고 총을 쏘며 전투를 치렀습니다. 많은 군인들, 베트공들을 그의 손으로, 그의 총으로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별로 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던 그는 그러나 어느 날 밤, 그날도 치열한 전투가 끝난 후 점령한 적 진지에서 보초를 서고 있을 때 아직도 치우지 못한 적군의 10대의 티를 채 벗지 못한 애띤 모습에 베트콩 군인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한가운데 서서 갑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날 밤내 영혼의 비참함을 깨달았을 때 심령이 처절하도록 가난해졌다. 신이 만약 존재한다면 그분 앞에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고는 무서워 떨었다. 내 속에 가득한 악으로 인해 울었고, 우리 모두들 속에서 재빠르게 퍼져가는 악으로 인해 울었다. 젊은이로서 생애 처음으로 나는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몰랐다. 다르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온유와 의와 긍휼과 청결과 화평이 돈과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몇년후 그는 제대를 했고 다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린 시절에 비웃었던 그 심령이 가난하고 죄에 애통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자 애쓰고 쫓아갔습니다. 그는 지금 탈보신학교의 신약학 교수로 그가 비웃었던 바로 그 가르침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며 살고 있습니다. 팔복의 가르침이 고루하다 하는 느끼는 이들이 많을 겁니다. 이 시대는 팔복처럼 살아가는 삶을 결코 복되다고 권하지 않습니다. 더 부유하고 더 즐겁고 더 공격적이고 더 주도적이고 성공적이고 영리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이들을 영웅이라 떠받들고 칭찬하고 부러워합니다.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측은하게 보기는 하겠으나 결코 행복한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심층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누구라도 이 마이클 윌킨스처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무심히 지나쳐버릴 수는 없지 않을까 저는 또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 번째 행복 선언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의 가르침 중에서도 아마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이 있다면 바로 이 세 번째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복에 나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땅. 한국인처럼 땅에 한 맺힌 사람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힘이 닿는 대로, 돈이 모이는 대로 집 사고 땅 사는 것이 소원인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땅을 준다니 얼마나 복된 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아마도 온화한 성품을 가리키는 것 같다. 누구라도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온유함과 땅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막상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개 집을 사고 땅 사는 사람들은 뭐 온유함보다는 부지런하고 돈을 잘 벌고 영리하게 투자를 잘해서 번 돈을 불리고 그런 사람들이 땅을 사던 사는 것이 아니던가요? 그 온화하고 너그럽고 사람 좋은 그런 성품을 가진 이들은 주변에서 참 성격 좋다는 소리는 들을지 모르겠으나 땅을 남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온유와 땅이 연결되는 것일까요? 이 의문의 그 의문을 풀 키워드도 역시 땅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복을 우연히 떠올라서 아 맞아 온유한 자는 참 복되지 우연히 떠오른 생각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설교하신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예, 그것은 구약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시 37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미 예수님이 팔복을 가르치시기 전에 6,700년 전에 기록된 이 시편 안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모른 채 우연히 하신 말씀이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이 일치한 것일까요? 그럴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름 있는 랍비치고 구약의 율법서 선지서를 암송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읽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암송을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시 37편에 이 표현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터이고 예수님은 그 구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인용하시면서 이 팔복의 세 번째 복으로 집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 시 37편에서는 도대체 무슨 의미로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일까? 온유한 자들은 누구고 그 땅은 도대체 무엇인가? 땅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땅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의 약속을 12장부터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그때마다 핵심적인 약속 두 가지가 거기에는 꼭 들어가요.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손, 둘째는 바로 땅이에요. 땅. 자손과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가 결핍된 사람입니다. 그는 부유한 유목민 족장이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나이가 100이 될 동안 뭐 이스마엘이라고 하나 얻기는 했으나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아니었죠. 이스마엘도 굉장히 늦은 나이에 얻었고 아무튼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고 고대인들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대단한 불행이요 심지어 저주로까지 여겨졌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유목민이어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원래부터 유목민은 아니었죠. 갈대아 우르에서 잘 정착하고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줄 테니 나와라. 그때부터떠돌이생활을한거예요여러분새빵살이하는사람들한테집하나얻는게얼마나큰소원이에요2년마다3년마다계약끝날때마다올려달라내려달라뭐미국에서는전세값은아닙니다만렌트비때문에허리휘도록번돈렌트비내고또이사하느라고짐싸고풀고어우지긋지긋해그냥손바닥만한집이라도내집이있었으면좋겠다이사할때마다그런생각하지않으셨던가요그런시절없으셨습니까떠돌이에게정착할땅만큼소중한게없는거예요지금아브라함은유목민으로이곳저곳떠돌아다니면서땅이없는삶을살아요그런아브라함에게하나님이자식도주고땅도주고그냥자식도아니고네자손을하늘의별바다의모래알처럼많게번성하게하리라땅도그냥땅이아니고네가보는동서남북의모든땅을네눈이닿는데까지를너와네자손에게영원히주리라그것이하나님이아브라함에게주신약속이에요자손의약속땅의약속하나님이그약속을어떻게이루어주십니까그분의약속대로이삭을주셔서야곱요셉을통해열두지파를야곱의아들들로이루게하시고그열두지파가모여거대한이스라엘이라는민족을이루게하시죠하늘의별바다의모래처럼많게해주겠다는약속처럼애굽을탈출할때장정만60만에이르는대규모민족을이루게하셔서얼마나많은자손에약속을주셨는지요여러분지금도중동지역쪽그주변에있는민족들에게모임에가서사람들지나가는데에이브라함그러면두명중에한명이돌아봐요얼마나많은아브라함이있는지한국의김씨이씨박씨만큼많은게아브라함이라는이름입니다그만큼사람들이아브라함을자신의육체의조상으로영적인조상으로신앙의조상으로여기고있는거예요자손의약속을그렇게이루어주셨죠두번째땅의약속은어떻게이루어주십니까애굽에서불러낸그민족을가나안으로들어보내서그땅을차지하게하시죠그리고그땅을열두지파에게그지파의규모에따라서골고루나누어주십니다지금보는이지도가열두지파가가나안땅에서차지한그각지파별땅을보여주죠그경계입니다그리고각지파안에서는다시가문별로제비를뽑아서그지파에게허락된땅을또나누어주게돼요예제비를뽑는이유는그렇지않으면서로좋은땅차지하려고싸울수있으니까제비를뽑아서가문별로땅이분배되고이스라엘에서는개인이땅을소유하지않고그가문이땅을소유합니다김도환이라면김도환의자녀들이함께그땅을소유하는거예요그렇게가문안에있는모든이들이그땅을소유하게되는데이렇게함으로써어떤사회가만들어진다고요인류역사에전에도없었고후에도없을이상사회모든백성들이자기가살집과경작할땅이있는그런사회를이루게된거예요그런사회가인류역사에단한번이라도출현한적이있었던가요이스라엘이전에혹은이후에여러나라에서토지개혁을시도한기록은있으나한번도토지개혁이제대로성공한적은없습니다왜이미토지를독점하고있는기득권층이무슨이유로자기토지를내놔요모든백성들에게골고루나눠주는그런토지제개혁을누가합니까공산사회에서나시도를했었지만역시흉내만낼뿐뭐공산당이다가지고있는거나마찬가지인데그내용이아무런변화가없는거예요사실은인류역사에단한번도모든구성원들이자신이살땅과경작할토지를가지고최소한의부족함없는복지를누리며사는그런사회를단한번도이루어본적이없어요바로이스라엘이그런사회를이룬것입니다이런이스라엘사회의모습은바로하나님나라의모델이라고할수있습니다천국을하나님나라를흔히생각하기를뭐죽어서저
하늘 어딘가에 가서 둥둥 떠다니면서 하프 소리를 들으며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사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곤 합니다만, 그것은 그리스식의 헬라식의 이데아 이상 사회에 대한 그 상상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프 소리 한 시간만 들어보세요. 지겨워서 아주 못 들어요. 귀도 아프고 아무리 좋은 음악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재미도 없고 하루 종일 일 안 하고 한 달만 지내면 좀 있으셔서 못 견딜 거예요. 예, 그건 전혀 하나님 나라의 그림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그 구조를 알려면 바로 이 구약의 율법과 율법이 그려주는 이스라엘 사회를 보면 돼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지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읽어보면 됩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산상설교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조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모든 지파와 가문과 백성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부족함 없는 복지를 누리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런 사회,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하나님 나라 실험을 하는 나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성공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이웃 국가들로 결국은 온 세계로 퍼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하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온 세상에 퍼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 반대가 되었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이웃 국가로 퍼져간 것이 아니라 이웃 국가에 퍼져 있던 세상의 모델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자 하는 엘리트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렇게 느슨한 열두 지파 연합체로는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명분으로 왕을 세우고 왕국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중앙 집권화를 시작하죠. 사사시대를 보면 열두 지파 중에 그 어느 지파도 독점적인 지파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따라서 어떤 상황이냐, 어떤 외침이냐, 어떤 지파가 힘을 가졌냐에 따라서 여러 지파에서 리더들이 번갈아가며 나오며 국난을 극복하며 이 열두 지파 연합체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사무엘 상하 열왕기서로 넘어가면서 왕이 나타나죠.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지배적인 주도권 아래 모든 지파의 중앙 집권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주변 국가의 모든 엘리트들이 그러하듯 이스라엘에도 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엘리트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변화를 시작하지요. 그 사건이 바로 제가 몇달 전에 설교했던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하나님이 절대로 매매하지 말고 빼앗거나 빼앗길 수 없다고 선언하셨던 그 토지를 나봇으로부터 빼앗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지배층, 엘리트층들이 백성들의 땅을 독점하는 착취가 시작됩니다. 이제 자영농이 땅을 자신이 갈던 땅을 빼앗기고 소작농이 되어서 얼마 전까지 자신의 소유였던 땅을 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의 대부분을 학자들은 고대 사회의 평균적인 소작료를 70에서 80%로 봅니다. 열 섬이 한 해에 나오면 그 중에 일곱 섬에서 여덟 섬을 지주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작인들은 두 섬에서 세섬 정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양은 다음 해까지 죽지 않고 살 만큼 딱 생존할 정도로만 남겨주는 거예요. 지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를 남겨놔야 이 소작인들이 먹고 죽지 않는지, 죽으면 노동력이 사라지니까. 어느 정도 남겨놔야 너무 많이 남지 않아서 이들이 지주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딱 먹고 살 만큼만 남겨놓고 가기 때문에 항상 소작인들은 불안불안한 삶을 간당간당한 건강 상태로 목숨만 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흉년이나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는 것이죠. 그걸 이겨낼 만한 체력도 여력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죽어도 땅을 갈 기회만 있으면 달라고 줄 서는 소작인들이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빈민들은 어디나 있었기 때문에 지주들은 계속해서 그런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활동을 하러 갈릴리와 이 팔레스틴 사방을 다니시면 어느 대목을 보든지 항상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는 이들은 병자들입니다. 병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나와요. 마태복음 4장 한 대목만 보십시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병자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모든 타운에 가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에피소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사정사정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을 그 장면들이 왜 그토록 빈번하게 예수님의 전도 활동에는 드러나는가? 그만큼 병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학자들은 고대인들의 건강 상태를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아주 처참한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첫째는 부족한 위생관념. 19세기까지 의사들조차도 병균이 병을 일으킨다는 걸 몰랐어요. 손을 씻어야 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이 환자 만지다가 다음 환자 만지고 또 다음 환자 만지는 의사의 손으로 병균이 옮아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19세기까지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위생관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힐은 중세 유럽에서 중세에 귀족들이 길거리에 가득한 인분을 피해 다니기 위해 신기 시작한 구두입니다. 길에 인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 파리 같은 당시의 대도시에서도 사람들이 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해결하는 인분을 요관 같은 것에 담아놨다가,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식사하셔야 되는데, 그냥 아침이 되면 문 열고 길에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온 길에 널려 있으니까 그 길을 지나다니기 위해서 신기 시작한 게 하이힐이에요. 발에 이게 묻을까 봐. 그런 위생 상태 때문에 수시로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상화된 빈곤. 극빈 상태에서 겨우 생존할 정도로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전염병이 한번 돌면 병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달고 사는 겁니다. 평소에도. 여러분, 지금 21세기에도 비행기 타고 서너 시간만 내려가서 우리 선교팀이 매년 들르는 아이티, 과테말라, 엘살바도르를 가보세요. 시골에 가면 의사 한 사람 오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병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온몸에 이런저런 병을 안 달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변방 팔레스틴의 그 시골 마을들, 죽어라고 일해서 로마에 세금 뜯기고 토호 세력에게 세금 뜯기고 먹고 살 것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건강 상태가 어떻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불의가 일상화된 멸망 직전의 왕국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이시 37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은 왕족과 귀족들, 지배층들에게 이런 불의한 일들,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이방의 법을 쫓는 이런 불의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다. 심판을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코웃음도 치지 않았죠. 주변의 왕들, 주변 나라에 다 그렇게 해서 왕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만 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결국 선지자들의 경고대로 북왕국은 아수르에, 남왕국은 바벨론의 차례로 멸망합니다. 그 상황에, 그런
불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을 시 37편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37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칼을 갈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여기서 가난하고라고 번역된 아니라는 단어가 바로 온유하다라는 뜻으로 똑같이 번역되는 히브리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문맥에 따라서는 가난하고 어떤 문맥에서는 온유하고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런 구조에 희생당하고 착취당하는 가난한 빼앗긴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칼과 활을 써서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쓰러뜨리는 악인은 누굽니까? 무슨 길거리에 숨어있는 강도들, 도둑놈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악인,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는 건가요? 땅에서 나는 소출을 독점하여서, 또 땅을 독점하여서 그들을 빈곤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악한 지주들이죠. 그리고 그 땅은 바로 그 땅과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땅을 뺏기고 여러분의 수고한 대가를 빼앗기고 착취당하면 어떤 마음부터 들겠어요? 분노하겠죠. 증오가 생기겠죠. 복수하고 싶겠죠. 그런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싶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민중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제1차 독립전쟁, 제2차 독립전쟁을 통해서, 1차 독립전쟁으로 70년에 예루살렘이 한번 파괴되고 135년에 2차 독립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죠. 그 독립전쟁은 반로마 항쟁이면서 로마와 결탁한 반 토호 세력에 대한 항쟁이기도 했습니다. 19세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산혁명이 시작되죠. 프롤레타리아들이 일어나서 부르주아를 무찌르고 이상사회를,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공산혁명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배층의 타이틀만 부르주아에서 프롤레타리아로 바꿔 달았을 뿐 새로운 지주계급인 공산당을 만들어낸 거예요. 새로운 이상사회를 만들어놓고 보니까 공산당이 이전에 지주들이 하던 역할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민중들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체제가 바뀌어도 착취 구조는 여전했습니다. 이런 일을 예견이나 한 듯 시편 기자는 37편에서 역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렇게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들이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니, 저 사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불평하지 말라고요? 저 사람들을 내버려 두라고요? 저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 이유를 8절이 이렇게 말하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말씀은 그 악을 무너뜨리려다가 너 또한 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불의를 무너뜨리려다가 너는 더 큰 불의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을 위한다는 혁명이 또 다른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쿠데타로 전락하고 마는지요. 얼마나 많은 명분이 인간의 탐욕과 복수심을 미화하는데 쓰이고 있었는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악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더 큰 악이 될 뿐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죠. 복수심은 새로운 악을 낳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수 대신 긍휼을, 증오 대신 사랑을, 분노 대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대목이 말하는 온유함의 의미입니다. 악을 갚고 싶은데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분노 대신 긍휼이 여기고 복수 대신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이런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같은 시 37편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9절,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이 온유함, 이 온유함으로 가장 유명한 구약의 인물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이 이렇게 평가를 내리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요즘 말로 하면 온유함이 짱이야. 모세가 짱이야. 뭐에서? 온유함에서. 이 민수기 12장 3절의 대목은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바로 이 표현 직전에 모세가 80이 넘어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로 인해서 그가 가장 믿고 가깝게 여기던 형제,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에 의해서 비난을 받죠. 아론과 미리암이 앞장서서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얼마나 모세가 괴로웠겠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민수기 11장 1, 2절을 보면 모세가 비방받았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모세는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비방, 그들의 비난에 모세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 화가 날 법도 한데 정작 화는 누가 내십니까? 여호와가 진노하시죠. 내 종 모세를 니네가 무슨 권세로 비방하느냐. 그리고는 미리암을 벌 주십니다. 미리암이 온몸에 나병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아론이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울부짖죠.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비방하던 이들의,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이들의 실패와 재앙을 기뻐하지 않고 미리암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미리암이 치유받게 되죠. 바로 이 대목이 모세의 온유함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자기를 비방하는 이들을 비방하고 그들의 재앙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원래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40세의 모세로 모세에게 기억되는 사건은 무엇이 있나요? 40세 때 모세가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살인입니다. 살인. 40세의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보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몰래 그를 때려 죽이고 흙으로 덮어버려요. 땅에 묻었단 말이죠.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사람을 죽이는 일이 쉬울까요? 얼마나 분노하고 적개심이 생기고 살의가 생기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말싸움하다 우연히 밀었는데 넘어져서 뭐 부딪혀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죽였다, 계획적으로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죽일 수 있어요? 그럴 만큼 모세는 분노한 거예요. 살의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내 동족을 학대하고 때리고 이 나쁜 애굽인, 이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를 죽여버린 거예요. 살인하기까지 한 거예요. 모세는 악을 당하고 불의를 당하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갚아줘야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나서서
갚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모세가 80이 넘어서는 어떻게 땅 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함으로 뛰어난 사람이 된 것일까요? 우리가 그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 40년 동안 그 살인의 사건으로 도망자가 되어 미리암에서 처절한 고독 속에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사는 것도 고독이지만 양을 치면 대화 상대가 양밖에 없어요. 얘들아, 음메, 얘들아, 음메, 내 마음을 네가 아니, 음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양하고 말하기 놀이도 40년을 해보세요. 미치고 발딱 뛰는 거예요, 사람이. 그 고독 속에서 그의 마음이 다듬어집니다. 80이 넘어서는 소명을 발견하고 백성들을 데리고 120이 될 때까지 40년을 광야를 통과하는데, 이 광야는 이전 40년은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괴로웠다면 이제 40년은 말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괴로운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변덕이 죽을듯하는 백성들이 모세를 좋다 싫다 불평 원망 비난, 차라리 내버려 뒀으면 애굽에서 배나 부르게 먹고 살다가 죽지, 이 때로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 죽이려 하고,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 모세의 마음이 다듬어진 거예요. 상류에 모난 돌이 저 하류까지 흘러갔을 때는 반짝반짝 빛나는 매끄러운 조약돌이 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물길에 굴러 굴러 굴르는 원에 부딪히고 부딪히고 부딪히면서 모난 게 다 깎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80년 동안 그렇게 깎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 되어서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과 비방에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비방을 비방으로 갚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런 모세의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허락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온유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은 정확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그 말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은 곧 우리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하는 복과 똑같은 복이에요. 사실은 그걸 땅이라는 단어로 다시 재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받을 땅은 어떤 땅입니까? 또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나라에서 새 땅을 상속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땅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 벌어서 여기서 맨하탄에서 좋은 땅을 사도 그건 헌 땅입니다. 누군가 쓰던 땅이에요. 그 관리하는데 엄청 시간과 돈이 들어가요. 그 관리하느라고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져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맨하탄 빌딩을 안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것은 새 땅입니다. 새 땅. 그리고 이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 땅과 소출을 빼앗긴 채 가난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우리의 소명을 일깨워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공격적이고 남성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 싸워야 더 잘 산다고 하는 이 세상 방식을 버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그 구원을 위해 일하고 싸우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오늘 주님에게 부름받고 있는 온유한 성도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자 너희가 이제 온유해지면 이렇게 될 테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온유하도록 하여라, 온유하지 않은 인간은 탈락이다, 걸러내시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지금 내 앞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 안에 온유함의 성품을, 이 온유함의 마음을 성령으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뛰어난 선생님이 맡은 학생들마다 아이비리그 보내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서로 돈 싸들고 어떻게든 우리 아이를 저 선생님에게 맡기기만 하면 좋겠다고 줄 서도 어지간해서 받아주지도 않는 그런 선생님이 나를 가리켜서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꼭 아이비리그에 내가 맡았던 이전의 학생들처럼 보내고 말 거야 그렇게 선언하면 그 학생과 그 학생의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든든하겠어요. 이렇게 실력 있는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맡아서 기어이 만들어 내고야 말겠다니 마음이 놓이겠죠. 예수님이 바로 그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서 이 온유함의 성품을 만들어내겠다. 심령이 가난하고 죄에 애통하고 이 온유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온유한 이 모든 성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성령의 역사로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계획하고 실천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들어내는 열매이듯이 이 모든 팔복에 나오는 성품들 역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만들어내는 열매요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쫓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거룩한 변화 그것이 바로 온유한 성품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새 성품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재창조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온유한 심령을 만들어내고야 마시겠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언! 내가 이렇게 창조하겠다. 너희 안에 내 앞에 예수님 앞에 몰려든 그 온유하며 가난하며 빼앗기며 착취당하며 눈물 흘리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 안에 이런 구원의 역사를 내가 행하겠고 너희가 마침내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 백성이 되도록 만들고야 말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팔복은 그 메시지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인 거예요. 복음. 복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의 짐을 지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고 하는 율법의 협박과 압박에 짓눌려 사는 너희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짐을 지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그분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쉼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쫓아가는 이들에게 온유함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쫓아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가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